대학생 기자단이 아니라 오늘은 빌려 쓰는 집으로서 그 서포터즈로 활동을 할 거예요, 오늘은. 재밌겠죠? 재밌겠네요. 세안 수업에서는 먼저 수분과 모공 피지 검사를 해줍니다. 귀요미 세안법도 하고요. 스킨케어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수건을 걷는 것도 서포터즈가 해야 하는 일 중 하나더라고요. 손 씻기에서 제가 할 일은 바로 주전자에 물 채우기였습니다. 주전자가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아이들과 손 씻기 6단계 동작을 함께 따라해보기도 하고요. 카메라가 신기했는지 많은 친구들이 인사를 하고 갔네요. 또 물 채우기 무한 반복. 향마케팅에서는 모둠별로 블로터를 정리해주느라 교실을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다 쓴 블로터는 사용 후 칸에. 친구들이 조향사 체험인 관능 검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향마케팅 수업의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네요. 우선 블로터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했어요. 아직 향에 익숙치 않은 학생들이 답을 맞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엔 사용한 블로터를 모두 모아 버려줍니다. 다음은 분리배출 수업이에요. 학생들이 분리배출한 결과를 검사하는데 감점 요소는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페트 라벨에 떼는 것도 도와주고 학생들과 함께 게임의 결과물을 세어보기도 합니다. 다음은 세탁 수업입니다. 학생들이 흰옷과 색깔 옷을 제대로 구별하는지 확인하고 세탁 용어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용한 의류와 물품은 다음 수업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습니다. 세안 서포터즈 체험을 하고 있는 고수입니다. 열심히 세안을 하는데 이제 세안법, 귀요미 세안법을 알려줬어요. 1 더하기 1부터 2 더하기 2, 5 더하기 5까지 알려줬고요. 나중에 영상을 보다가 봤는데 저렇게 차례차례 양동이를 들고 가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다음은 머리 감기 서포터즈 체험을 해봤습니다. 한 명의 학생만 대표로 머리 감기 습관을 체험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 샴푸 게임이라는 게임을 아이들에게 알려줬는데요. 왼쪽 끝에 노랑이가 접니다. 친구들이랑 게임해서 이긴 두 명에게만 도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멀찍이 냅뒀더니 학생들이 뭘 하는지 몰랐는데 저렇게 귀여운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를 찍어주시면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다들 너무 친절하시고 잘 알려주셔서 너무 잘했어요. 저희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자유하는 거를 도와주시고 너무 예뻐요. 우리 교육 자체가 생소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도움이 역할을 하는데 그 옆에서 도와주시는 언니, 오빠들 덕분에 정보가 확실하게 확립되고 유익한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같이 섰어. 귀여워. 아니 그니까 나 저거 근데 생각 없이 하고. 체험 해보니까 주력 이렇게 면접이야. 그러니까 되게 아 나는 애들한테 이렇게 막 말을 사근사근하게 거는 거 너무 힘든 거 같아. 아 중학교 애들. 나보다 큰 애들이 너무 많아. 이거 해야 하는데 할래?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무서워. 나는 그래도 어머님들이 큰 힘이 됐지. 어머님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나는 평소에는 한 장 스케치만 한다거나 그러면 사진 찍고 그냥 거의 그냥 교실 나가버리는 거잖아. 맞아. 서포터즈 하면서 애들이랑 얘기도 하고 뭔가 애들이 되게 날 좋아해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서 나는 솔직히 좋았어. 대학생이라서 신기한가 봐. 맞아. 애들이. 나는 세탁할 때 세탁은 이번이 아예 처음이잖아. 본 적이 없었으니까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야. 몇 년 만이라는. 근데 어머니 서포터즈 없었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 난 무조건 어머니 서포터즈 분들이 하는 거 보고 그냥 따라해버렸거든. 모르니까.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 그래서 다음 주 어디라고? 목동중학교. 네. 다음 주는 목동중학교에서 봐요. 안녕. 안녕.